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끝났으면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자, 모델 구축에서 기존에 있던 거는 요거 하나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있죠? 그죠? 요거 하나만 있는데 요거를 빼고요. 우리 로지스틱이라는 거를 우리가 쓸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얘를 쓰는데, 여기는부터 여기까지가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넣으시고 이 옵션에 대한 것들은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게 뭐냐면 로지스틱 그 분류기 모델을 로지스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트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맥스 뎁스 값을 런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여기는 엔트로피로 해도 되고, 진위로 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하시고, KNN이라 그래서, 최근적 이후 분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일단 넣으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시간이 되면.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얘를 동시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넣는 거를 좀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시에 넣는 거는데 그중에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팅 에스티메이터라 그래서 요걸 해주는 건데 원래는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길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준 거냐면 일부러 요렇게 빼주고요. 이 값을 요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팅 클래스파이어는 요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는 여기서 비교하려고 하는 여기서 쓰려고 하는 분류기들을 다 대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로지스틱을 이름을 준 거고요. 얘는 그냥 이름 준 거예요. 이름 준 거고 얘가 요거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 됐어요? 자, 우리가 요렇게 해 주는 거는 따옴표 있는 거는 텍스트라는 거죠. 레이블이라는 의미예요. 얘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트리 쓰고요. KNN 쓰고 해서 총 모델이 하나, 둘, 세 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세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보팅을 쓰겠다라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써주고 우리 아마 저기 저거 다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가 대체를 해주겠죠.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쓰고요. 보팅 방법이 소프트하고 하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소프트를 많이 쓰니까 소프트를 쓸게요. 소프트 하드는 뭐냐면은 보팅하는 방법에서 확률 값을 쓸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쓰는 거니까 소프트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지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레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클리프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 뒤에 모델 검증할 때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봅시다. 일단 모델을 구축했으면 자 이제 로지스틱 모델, 트리 모델, 그 다음에 네이버 KNN 모델을 돌리고요. 거기에 여기 보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세 가지 모델을 이제 투표 방식을 이용해서 최적의 모델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요두 개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델 구축하는 거고 얘는 여기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저기 의사결정 나무에서 했던 프레딕션 구해가지고 하는 거는 여기서가 안쓸 겁니다. 그거는 지우고요. 모델 검증에서 AC, UC 검증 방법하고 바로 ROC 곡선 그리는 게 들어갈 텐데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치려고 하면은 오늘 집에 못갈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쳐놓은 거 있죠? 그거를 카페 갖고 와가지고 HTML 우리 올려놓은 거 있죠?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거에서 HTML 파일만 다운로드 받아서 요걸 바꿔주는데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카피한 다음에 그 카피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셔야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포고문을 돌려주고요.
폭음은 이제 반복해 주는 거죠. 반복을 해 주는데 어떻게 반복해 주느냐면은 CLF는 뭐냐면 모델이에요. 모델. 그 다음에 컴마 레이블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각각의 모델에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폴을 돌리는데 한 모델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반복해서 돌려주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n 해주고 집이 돼 있죠. 집. 집은 뭐냐면은 얘도 보면 앞에 포구문을 돌려주는 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돌릴 때 하나뿐이 안 돌려봤잖아요. 반복을 하나만 반복해 주는 건데 여기는 변수 두 개를 동시에 반복해 주면서 분석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 옵션에 대한 것들을 돌려줄 때 얘에 맞춰서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연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여기 집이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앞에 CLF라는 모델은 all CLF라는 걸로 요걸로 요렇게 돌려줘라 이 얘기예요. 요 개수만큼 돌려줘라. 얘는 뭐냐면은 얘를 그래서 앞에다가 요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셨죠? 자, all CLF 모델은 로지스틱 모델 있었죠? 얘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 모델, KNL 모델,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동시에 하는 보팅 모델인데, 자, 원래는 이 보팅 모델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보팅 모델에 대한 정확도만 구하면 돼요. 맞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과반수 투표한 최종 모델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했냐면, 이 세 가지 모델의 각각의 정확도도 같이 구해서 그 중에 모델이 얼마만큼 향상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앞에 거 두 개를, 세 개를 따로따로 해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찍어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정확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0.927. 자, 디시전 트리의 정확도는 0.944. KNN 모델은 0.707.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우리가 보팅 방법을 안 쓰고 세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을 고르는 것도 있겠죠. 보팅이 아니고 그냥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세 개 모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 모델 중에 제일 잘 나온 모델이 뭐예요? 정확도가 제일 높은 모델이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디시전 트리죠.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보팅이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 중에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거면은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디시전 트리를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팅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보팅 모델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원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은 92.7%의 정확도고요. 얘가 94%, 77%인데 보팅은 이 세 가지의 장점들만 따가지고 모델을 구축해서 만들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0.971이 나왔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세 개 모델을 구할 때보다 어떻게 돼요? 모델의 적합도가 많이 향상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모델을 보더라도.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얘입니다. 그래서 클립 이제 CLF 레이블 모델을 라벨을 요렇고 요거를 대신 쓰고요. 레이블은 요걸 쓴 겁니다. 요 위에. 그래서 요 위에 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를 하시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수정해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 함수랑 이런 프로그래밍을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얘를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포구문인데 스코어를 구해주는데 요겁니다. 요거는 알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에서 교차 분석을 10개로 쪼개서 아까 전에 훈련 데이터를 쪼개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10개로 똑같이 쪼개주고 하나의 모델에 같은 훈련 모델을 쓴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모델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포구문을 이용해서 네 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찍어 달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줘서 만든 모델이에요. 요거는 이해되셨죠? 일단 치지는 말고 갖다가 카피해서 쓰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다음에 다른 모델이 나오면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바꿔주면 뭘 쓰면 돼요?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요건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요거를 어떤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서 얘를 로지스틱이 아니고 뭐
인공지능으로 쓴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바꿔주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모델도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그런 걸로 교체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모델은 위에 있는 거를 요거를 고치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요 모델 있죠? 요 모델 세 개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죠? 요거는 위에 있는 거에 따라서 모델만 새로 넣어주면 되고.